셋. 전 이 오빠랑 찍을래요. 나? 뭐해? 거기 앉아봐. 아, 네. 자, 찍습니다. 하나, 둘. 이제 언니가 술래예요. 좋아. 나도 잡으면 되지 뭐. 꽉 잡을 거야. 다시 놓치지 않게. 자, 시작한다. 이제 파이도 속을 보고 고르세요. 프리미엄 케이크와 부드러운 크림이 쏙! 몽쉘 속을 보고 고르면 몽쉘. 다들 어디 있는 거야? 우연아!
나한테 정말 할 말 없어? 없다니까요. 너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? 무슨 말을 하라는 건지 알아야 얘기를 하든지 하죠. 너 임마, 말도 없이 사라져서 사람 걱정이나 시키고 말이야. 저 걱정했어요? 걱정 안 했어. 에이, 방금 걱정했다고 했으면서. 너 임마. 그래, 걱정했다 왜? 조그만 게 사람 걱정이나 시키고 말이야. 죄송해요.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요. 정말 얘기 안 해줄 거야? 나중에요. 에이, 그만 가요. 이 녀석 배 걱정하겠어요. 다신 그러지 마. 말 없이 사라지는 거 다신 하지 말라고. 하나도 재미없으니까. 애들 기다리겠다. 들었지? 지승현이 벌로 한턱 쏜다니까 오늘 저녁은 나가서 먹는 거다. 지승현, 뭐 먹을까? 야, 지승현! 아, 네. 아, 얘 아까부터 왜 저래? 완전 멍 때리고. 너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? 아니요, 일은 무슨... 아, 뭐 드실지 형들이 정하세요. 아, 근데 비싼 거는 못 사드려요. 오늘부로 완전 거지 돼서. 으이그, 이게 벌써부터 엄살해. 아, 다들 의견 없어? 뭐 먹을 거냐니까. 형이 정하세요, 뭐 드실지. 미안한데 난 잠깐 만날 사람이 좀 있어서. 에이, 같이 가세요 형. 형한테 제일 미안한데. 니들끼리 먹고 와. 자자. 갈 사람은 가고 우리는 메뉴 정해야지. 뭐 먹을까? 한턱 쏜다더니 겨우 여기냐? 아유,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회사 식당에서 먹을 걸 그냥. 미안해요. 오늘부로 용돈이고 뭐고 다 끊겨서. 그런 태권이 너, 어? 이 떡볶이 한 번을 사봤냐? 저작권료 받는다고 맨날 자랑만 하고. 아우, 안 들려. 요즘 진짜 왜 이렇게 안 들리니? 근데 현승이 형,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? 아까 보니까 얼굴 별로 안 좋던데. 고민되겠지. 비포에서 다시 부르는 모양이던데. 현승이 형, 여기 오기 전에 재화에 비해서 비포로 데뷔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잖아. 니들 몰랐어? 아, 어떻게 된 게 니들은 아는 게 없냐. 녹음까지 다 했는데 막판에 태석이라는 애한테 밀렸거든. 그래서 열받아서 우리 회사로 온 거고. 근데 그 태석이라는 애가 요즘 좀 안 좋다는 소문이 있어. 그럼 현승이 형, 다시 비포로 돌아가는 거야? 싫습니다. 태석이 자식 때문이라면 신경 쓸 필요 없어. 어차피 그 자식 성대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노래 못하게 됐으니까.
난 처음부터 그 자식 반대했었는데 말이야. 아니 현승이 네가 녹음까지 다 했는데 갑자기 그 자식을 왜 밀어넣냐고. 하여튼 우리 대표님 가끔 이상한 행동에서 사람 미치게 한다니까. 웬일이야? 한 팀장이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하고.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으신 모양이죠? 야, 역시 한 팀장 못 속인다니까. 사실 오늘 진짜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. 그러시겠죠. 예전에 내가 아주 큰 잘못을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오늘 다시 만났어.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. 친구요? 그래서 뭐 용서라도 빌었어요? 그러려고 갔는데 벌써 다 용서했대. 난 평생 용서 못 받을 줄 알았는데. 좋으시겠네요. 기분 좋아. 근데 나한테 할 얘기가 뭐야? 아니에요. 아니야? 네.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. 영원히 아닐 수도 있고. 무슨 일인지 얘기 안 해줄 거야? 무슨 일은 내가 아니라 지승현 너한테 있겠지. 어? 이름 무슨...